이 이과수 폭포 끝에는 뱀신이 요동을 쳐서 폭발시켰다는 악마의 목구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브라질 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과수 폭포의 최고의 절경인 악마의 목구멍을 눈으로 직접 만나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쪽 입구에서는 폭포까지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는데요.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 곳곳에 남아메리카에 사는 너구리류인 코아티들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과수 폭포를 말할 때 영화 미션을 떠올리거나 영화 해피투게더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폭포의 장대함에 대해서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의 이야기에도 연인들의 전설에도 등장하는 과라니 원주민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땅과 폭포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숲의 나비들과 함께 말입니다. 나비 한 마리가 이과수 폭포로 향하는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과수 폭포가 가까워지자 거대한 갱음이 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이 바로 악마의 목구멍입니다. 정말 과라니의 전설처럼 그 큰 뱀이, 아나콘다와 같은 큰 뱀이 이 악마의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것만 같은 물줄기. 정말 세계의 끝에 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센 물줄기를 한 몸으로 받고 있는 바위 하나가 마치 과라니 여인 나이비인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인생의 끝을 고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장대한 풍경 앞에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과수 폭포를 구경하는 방법 중에서 백미는 강을 따라 폭포 밑으로 가는 보트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과수 폭포에는 수백 여종의 나비들이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보트 여행을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드디어 보트가 악마의 목구멍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따로바와 나이비가 작은 배를 타고 도망쳤던 그 물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트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환성도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눈앞으로 가까이 다가온 폭포.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포가 가까워질수록 꼭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것처럼 배가 흔들리고 물보라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이과수 폭포를 제대로 느끼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눈높이인 아래쪽에서 폭포의 거대함을 피부로 느끼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의 물줄기는 내일도 그리고 먼 훗날에도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대자연의 위엄을 가슴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이과수 폭포를 뒤로 하면서 폭포와 더불어 살았던 과라니족의 전설과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숲의 입구에서 과라니족의 전설 대신 과라니족의 현재와 만났습니다. 원래 이과수의 사람이었던 과라니족. 이제는 파라과이 인구 중에서도 2%도 채 되지 않는 주변인으로 밀려난 그들은 이제 관광객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과수를 찾은 이방인들에겐 과라니 가족이 낯선 풍경일 테지만 그들은 수많은 동물과 함께 이 숲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식구였습니다. 잃어버린 땅, 이과수를 뒤로 하고 돌아가는 과라니 가족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처럼 불편했습니다.